러스트 언어에 대해서 개괄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러스트는 어랑의 자식입니다. 어랑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 자식과 같은 언어. 그러니까 러스트의 모태라고 그럴까요? 모태는 어랑이다. 모태는 어랑.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러스트는 기본적으로 펑셔널. 기본적으로 펑셔널. 꼭 펑셔널이 아닌 것 같은데 펑셔널. 그리고 펑셔널에 OP 개념을 좀 추가했다고 해야 되나요? OP. 그리고 프로시저얼 C와 같은 프로시저얼도 추가를 한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랭이에요. 자, 그런데 어랭의 어떤 자식과 같은 언어는 러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죠. 엘릭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랭이 있고 어랭을 이걸 좀 두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로우 레벨 방향으로 진행한 것이 러스트. 로우 레벨 이퀄 러스트가 되고, 어랭을 하이 레벨로 진행한 것이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엘릭스입니다. 그러니까 엘릭스와 러스트는 둘다 어랭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는 하이 레벨로 갔고 하나는 로우 레벨로 간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로우 레벨이 무엇이고 하이 레벨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긴 한데, 그것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랭에서 위로 가면은 로우 레벨, 하이 레벨, 아래로 가면 로우 레벨이라고 한다면은 제일 아래에는 어셈블리 언어가 있죠. 이게 모든 언어의 가장 로우 레벨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C가 있고, 그 위에 뭐 C와 C++, 그리고 이 중에 러스트도 있고, 그 위에 자바도 있고, 그 위에 뭐 자바나 뭐 고어나 비슷한 수준이 되겠네요. 이 정도가 로우 레벨 언어입니다. 그리고 하이 레벨로 가게 되면은 이게 자바스크립트라든가 타입스크립트라든가 뭐 파이썬이라든가 루비라든가 그중에 엘릭스도 있고 엘릭스가 있고 그죠? 등등.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들이 다 요런 그 어랭을 기준으로 해서 어랑보다 하이 레벨이거나 로우 레벨이거나. 로우 레벨과 하이 레벨의 차이점은 뭐냐니까 그건 추상화 정도예요. 추상화. 추상화는 abstraction이라고 보통 일합니다만, abstraction. 이거 반대, 추상화 반대말은 구체화라고 해야 될까요? 구체화. concretization. 근데, 추상화와 구체화의 차이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x 가령, 어디다 할까? 밑에다 좀 적어볼까요? 가령, x 더하기 2 equal 4다. 그러면 x는 무엇이냐? x는 무엇이냐? 그러면 x는 뭐예요? x는 2죠. x는 2,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추상화를 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x를 숨기는 거예요. x를 숨기고 2를 숨기는 거죠. 2를 숨기고 x에다 뭔가 값을 넣으면은 x에다 값을 2를 넣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4라는 숫자가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추상화예요.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좀 숨겼어. 사용자가 안에 뭐가 동작하는지는 몰라도 그냥 2라는 숫자만 넣으면은 4가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간단하게 우리가 이게 마침 쓰고 있는 게 구글 시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되겠네. 바로 이것을 이렇게 해서 볼까요? 만약에 얘기가 2이고 얘는 이걸 얘 곱하기 2. 얘 4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에다가 내가 뭘 넣든 5를 넣으면은 얘는 자동으로 10이 바뀌게 되고, 얘에다가 6을 넣으면은 자동으로 11로 바뀌게 되죠. 그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뭐가 동작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숫자만 넣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뭔가가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추상화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x 더하기 2는 4에서 그냥 뭔가 x만 넣기만 하면은 바로 x만 넣으면 자동으로 4가 튀어나오게끔 하는 거. 이게 추상화가 된 것이고, 반대로 구체화라고 하는 것은 좀더 상시하게 이 내용을 좀더 상시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x가 뭐냐는 거죠. x의 데이터 타입이 뭐냐는 거죠.
데이터 타입이 무엇이냐. 이게 x가 예를 들어서 인티저일 수도 있고, 혹은 플로시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언자인드 8비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티저 32비트일 수도 있고, 플롯 64비트일 수도 있고, 스트링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등등등 해서 x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하고, 그죠? 그래서 잠깐만 붙여놓고, 그냥 x는 equal 2 더하기 4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x는 데이터가 i32 인티저 32비트 타입이다 라고 지정을 하면은 이 뒤에 넣는 얘는 뭐가 되는 게, 얘도 마찬가지 자동적으로 i32비트라든가 이런 등등 좀 더 이 정보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표현하는 것, 요것을 구체화, concretization, 요것을 abstract, 추상화라고 일합니다. 그래서 추상화 정도에 따라서 하이 레벨 이러한 언어들을 하이 레벨이라고 보통 해놓고, 하이 레벨 랭귀지, 그리고 밑에 있는 이러한 언어들을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합니다. 로우 레벨,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이에요. 자, 그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는 어랑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러스트, 그러니까 좀 더 어셈블리에 가깝게 만들어 둔 것이 러스트이고, 마찬가지 반대로 어랑이라고 하는 언어, 어랑이라는 언어에서 좀 더 추상화시켜서 내부의 동작 메커니즘을 숨긴 것이 엘릭스입니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그래서 러스트와 엘릭스는 기본적으로 자매간, 예, 자매간.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 두 언어가 제 생각에는 가장 지금으로 봐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당장은 아니지만은 장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장래가 밝은 언어. 물론 지금 현재는 자바가 대세죠. 자바, 고, 그리고 C, 뭐 C++, 파이썬 등등이 대세입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러스트와 그리고 와즘이라고 있어요. 와즘과 엘릭스의 조합이 점점점 더 시장을 넓혀가고 아주 핵심적인 언어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스트는 최근 10년간 개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장 좋아하는 언어 1등에 뽑힌 언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층이 그렇게 두텁진 않은데, 그 이유는 일단 언어 자체가 어렵죠. 어렵고 C나 C++에 비해서 경력이라고 되나 이력이라고 해야 되나 사용자층이 두텁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와즘의 등장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모든 언어들이 하나로 통일되기를, 이 와즘을 거쳐서 하나의 싱글, 하나의 통일된 언어 체계. 무슨 말씀이냐니까, C++로 코딩을 작성하면서 파이썬 모듈을 불러다 쓸 수가 있고, 반대로 파이썬을 코드로 작성하면서 고나 자바를 마음대로 불러 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 불러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와즘입니다. 상당히 와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와즘에 대해서도 우리 별도의 과정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이어지는 과정에서 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러스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을 알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팔로우 하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